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펼치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나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쪽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순금으로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9편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4절 성경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 누구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에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순신 시대 때는 예수도 몰랐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어떡하느냐. 그 가운데서도 자연 속에서 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처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신이 있었고 그 신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적은 구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1절에서 6절을 100%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는 말씀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게 낮에 일어나는 이 자연현상들이 그 다음날에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비교되었을 때 뭔가 다른 점이라든지 뭔가 이상한 점 같은 것이 발견될 때 아, 이 자연이 참 위대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던 게 많은 사람들의 연구라든지 자연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지식으로 쌓이는 그 과정이 밤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되게 놀랍고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은 3절에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런 어떤 글자로 막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구름 속에 네온 사인처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딱 적혀 있었대요. 그 물론 자기 눈에만 보였겠지만 그런 언어도 없고라는 말이 좀 그런 특별한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 구름이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도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들의 꽃들이 다 노래하는 것 같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꼭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치 예수님을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해가 이렇게 기쁨을 주면서 나타나고 그리고 막 달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정말 열심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갈 때에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만큼 특권인가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우리 10절을 잘 알고 계시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꿀과 송이꿀에 대한 감흥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요즘은 워낙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사모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사실은 많은 찔림을 사실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내 몸을 헌신하면서 힘쓰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힘쓰는 것을 왜 배워야 하냐면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힘쓸 때에 공급이 되어진다.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그 영어 성경책에 보면 네 몸을 완전히 헌신을 해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금보다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네 삶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금보다 사모한다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경주라는 게 끝점을 향해서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거잖아요. 경쟁을 하면서 뛰어가는 건데 내가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옆을 보기 시작하면 항상 경주에서는 지잖아요. 저는 참 옆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편 19편 12절을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꿈을 자주 안 꾸는데 한 번씩 꾸면은 너무 징그러운 꿈을 한 번씩 꾸는데 저는 쥐랑 바퀴벌레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꿈에 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숨은 죄가 많구나. 제가 정말 싫어하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가 많구나. 그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은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아, 그래, 안 해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걸 너무 강하게 믿어가지고 정말 변명을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죄가 나를 주장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내가 뭐 그렇게 크게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주여 낱낱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죄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며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